둘, 셋, 야! 우리 닭엔 단골 손님 80세 되신 갑부 영광님이 계셨다. 영광님, 오늘도 오셨네요. 항상 오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님, 이건 서비스. 고맙네, 청년. 안녕히 가세요. 어느 날 영광님이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우리 가게에 들어왔다. 그럼요. 사장님, 저기 좀 봐요. 우와, 엄청난 미인. 그런데 옆에 영감님이랑 같이 오시네. 어? 어? 잠깐만. 아이, 영감님 안녕하세요. 옆에 있으신 분은 손녀분이신가요? 아내요. 처예요, 처. 네? 제가 실례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 놀랄긴 해, 이 자식이. 놀랄만도 해. 나한테 이렇게 이쁜 아내가 생기다니. 최근에 혼인신고했어. 이야, 영광님은 정말 능력도 좋으시네요. 아유, 두 분 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저는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영감님,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저런 어리고 예쁜 미인을? 아이봐, 이리 와봐. 네네, 봐봐. 아이봐, 20살 정도 나이를 속인 것 뿐이지 뭐. 20살이나요? 헐. 아이고, 이제 들어가 보자고. 나중에 또 올게. 네. 안녕히 가세요. 같이 가요. 쓱싹쓱싹. 아이, 쥐돌이 녀석. 오늘도 늦는구만. 잘라버려야겠어. 아이, 사장님. 대박 사건. 응? 무슨 그 있잖아요. 일인데? 그 맨날 오시는 영감님 돌아가셨대요. 뭐? 에휴, 그럴만도 하지. 나이를 꽤 드셨으니. 근데 무슨 일로 돌아가셨대? 아니, 그게 나이를 많이 드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온 예쁜 여성분이 그 영감님의 재산을 노린 건지 영감님이 잘 때 콱 목을 졸랐다는데요. 사고로 위장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나 봐요. 그래?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데 영감님은 나이를 꽤 드셔서 이제 내일모레 하실 텐데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면 왜 굳이 직접 살인을? 그게 말이죠. 이리 와보세요. 이리로. 아니, 이럴 수가. 아휴, 오늘도 야근 정말 힘들었다. 아휴, 오늘 부장이 날 얼마나 긁던지. 아휴도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일하느라 오늘도 고생이 많았다. 아휴, 집에 도착했다. 뭐야? 누가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어? 이거 우리 집 게 아닌 것 같은데? 열받네. 어떤 녀석이 여기다가 무단투기를 한 거야? 여보, 나왔어? 아빠 오셨어요? 왔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 있었니? 저 숙제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 장하다. 여보. 응? 그런데 당신이 우리 집 앞에 쓰레기 버렸어? 아니. 아, 어떤 녀석이야.
아니 우리 집 앞에 누가 무단투기를 한 거 있지? 그래요? 허참 이상한 사람이네. 여보 오늘 어쨌든 너무 힘들었어. 부장이란 녀석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던지. 아 아빠 오늘 저랑 같이 숙제 주시면 안 돼요? 아 아들아 미안 오늘 아빠가 기분이 안 좋아서. 아 나중에 같이 해줄게. 아 네 그럼 저 먼저 올라갈게요. 여보 많이 힘들죠? 힘내요. 아 그래 힘내야지. 하 진짜 부장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야근을 시켜? 하 그냥 회사 때려치울까? 아이 아이 뭐야 또 우리 집 앞에 누가 종이박스랑 쓰레기를 버리고 간 거야. 아 진짜 열받네. 난 홧김에 종이박스를 차로 뭉개고 집에 들어갔다. 여보 나왔어. 오늘도 힘들었다니까. 어, 여보 혼자 오셨어요? 응? 선생님 그럼 저는 죽는 건가요? 나이 25세 가난말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아다가운 얘기지만 예, 지금 저희 기술로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아 뭐요? 아, 선생님 난 아직 못해본 것 투성이라고요. 살려주세요 제발. 이거는 딱 한 가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100년 후에는 하나만 고칠 수 있는 의학 기술이 나올 테지요. 아, 100년? 100년 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100년으로 돌아가요? 장난치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병원은 아시다시피 멀티 사이언스와 10년째 의학 인류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멀티 사이언스는 1년 전 냉동인간을 깨우는 방법을 개발해냈고 이미 개, 소, 돼지, 쥐 등등의 동물에게 실험을 해본 결과 모두 성공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체능대 심함 동의한다면 모든 과정이 다 새로운 실험일 테니까 저희가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해드리고 그리고 가난도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깨어난 후에는 자리 잡을 때까지 멀티 사이언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조건이다. 이런 걸 거절할 바보는 없을 거야. 네, 좋아요. 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 제가 그 회사에 미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바로 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다. 아, 여보세요? 나야 준혁대. 아니 그냥 뭐 잘 지내라고. 아이 뭐 군대 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술 한잔 할 수 있으면 꼭 가자. 술 한잔은 무슨. 아마 100년 후면 내 친구들은 썩어서 백골만 남아있겠지. 어 그래 그럼 끊을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어, 준혁대 씨 오셨군요. 그럼 저희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가자고. 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나도 곧 이 동물들처럼 얼려지는 건가? 자, 준혁대 씨,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준혁대 씨의 재산은 100년 후까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흙대 씨는 몸이 완전히 올 때까지는 무척이나 고통스러울 건데 세포 조작의 파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마취 같은 것을 안 하고 하는 것이니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곧 죽을 몸이었는데요. 그럼 시작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100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고. 박사님 옷 입으시죠? 예. 자 손님 가만히 계세요. 자 네. 쏩니다. 냉동. 박사는 이상한 장갑을 낀 후 부글거리는 액체 질소가 된 통을 가져와 내 몸에 쏘기 시작했다. 굉장히 고통스럽다. 내 몸을 칼로 베는 것 같아. 그래도 이것만 참으면 100년 후에 내 몸을 고칠 수 있겠지. 점점 몸이 안 움직이기 시작했다. 점점 굳어갔다. 아니, 얼어간다. 한 5분이 지났을까? 자자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구만. 예, 냉동실에 보관하자고. 예 박사님. 자. 오케이 이 정도면 됐겠구만. 아, 뭐야? 난 아직 의식 있는데. 난 아직 의식 있다고. 저기요. 젠장 몸이 안 움직여. 자자 이제 슬슬 가볼까. 야 최득세 씨 잘 들리시오? 이제 100년 후에 뵙시나. 아무것도 안 보여. 제발. 난 아직 의식이 남아있단 말이야. 제발 꺼내줘. 너무 고통스러워. 내가 100년 동안 의식이 있는 채 같이 있어야 된다고? 100년이나? 정말이야? 안녕하세요.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벌써 12탄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무희 시리즈를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를 다뤘는데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제작하고 있으니 지금처럼 뜨거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바로 해석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감님이 나이를 속이고 젊은 아내와 결혼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영감님의 아내는 영감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여자는 영감님의 유산을 목적으로 결혼했고 영감님은 20살 정도 젊다고 속인 게 아니라 나이가 20살 많다고 속인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늙어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살해를 했고 영감님은 여자가 유산을 목적으로 결혼했음을 알고 나이를 20살 많다고 속인 거였죠. 소름 돋지 않나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아빠.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아빠를 위해서 집 앞 상자 안에 숨어서 깜짝 놀래켜 주려고 했지만 아빠는 쓰레기인 줄 알고 차로 뭉겨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당연히 아이와 같이 와야 하는데 혼자 온 나머지 여보 혼자 오셨어요? 라고 말했던 거죠.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100년 후면 간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냉동인간이 되기로 한 쥐늑대씨. 냉동인간이 되었지만 100년 동안 정신은 깨어있고 육체만 100년 동안 얼어붙은 채로 보관되어 있는 거였죠. 박사님은 모든 사실을 알았지만 실험을 위해서 그 남자를 냉동인간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쥐늑대씨는 냉동방에서 마음속으로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12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5,000개가 넘을 시 다음 영상은 더욱더 무섭고 소름돋는 이무희 13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